배로 일로 배로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리클레드 마이 10 페이보리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이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6인데요 여동생이 사준 겁니다 제가 애플워치 6가 갖고 싶다고 했더니 큰맘 먹고 사줬어요 그래서 되게 평소에 잘 쓰고 있어요 요즘 왜냐면은 그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마스크를 써도 열려요 단점은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 얼굴이 해서 얼굴이 암호가 풀려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뭐 알림을 주긴 하니까 애플워치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나의 폰 찾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능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걸 이 기능을 쓰기 위해 60만 원이나 주고 샀네요 그래도 뭐 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아주 고마워요 그리고 요거는 제 지갑 이거는 제가 그 원어원 이제 활동 당시 해외에 공연을 되게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샀었어요 지갑 안에는 뭐 별거는 없고 좀 평소에 사실 지갑 정리를 잘 안 하는 편이어서 그냥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랑 신카, 체카, 각종 영수증, 엄마가 준 용돈 그리고 이제 폴라로이드는 민현이네요 네. 민현이 폴라로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지갑 정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이거 옛날에 저희 집에 민현이가 놀러 왔을 때 제가 옆에 폴라로이드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줄게 이러고 이제 찍었는데 그러고 준다는 걸 깜빡하고 제가 지갑에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잘 안 꺼내요 그 돈도 그래야 되는데 돈은 금방금방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네. 요거는 그냥 그 우리 팬분이 선물해주신 파우치인데요 평소에 이제 지방 공연 갈 때 이제 막 화장품 같은 거 넣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넣는 파우치예요 이거는 어디 거냐면은 네, 향수예요 향수인데 제가 평소에 향에 좀 민감해요 향에 좀 민감해서 뭔가 이렇게 항상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주 뿌리는 제품이네요 달달해가지고 되게 잔향이 좋다 그래야 되나? 네, 달달해서 같이 함께 쓰기에도 좋고 다음은 바디 컨디셔너예요 제가 향에 좀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향수를 쓰기에는 조금 인위적인 향이 난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내 살냄새 그냥 내 본연의 살냄새가 마치 좋은 척 하고 싶을 때 나 원래 살냄새에서 나 원래 살에서 장미꽃 냄새나 하고 싶을 때 뭔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배로 배변봉투 배로 배변봉투인데 제가 배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로 일로 와 배로 인사 안녕하세요 제 모든 가방에 이 배변봉투가 다 들어있어요 그 제가 아침에 이제 가방에 막 짐을 싸는데 이 가방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안 꺼내놓고 이렇게 있죠 이게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응가 받고 이렇게 하면은 봉지 그냥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꺼낼 이렇게 해가지고 변기통에 요것만 똑 넣으면 이제 쓸 수 있는 네 그런 응가 봉투입니다 응가 봉투 네.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인데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비타민입니다 이게 근데 피부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손소독제예요 제가 손소독제를 좀 챙겨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이거는 이렇게 뿌려가지고 손소독을 항상 하는 이것도 냄새가 되게 좋아요 평소에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통 여기 약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오메가3, 루테인, 뭐 아연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거에다가 이제 자기 전에 콜라겐 밤에 먹는 게 좋대요 콜라겐은 요거는 그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쓰고 왔는데 이렇게 마사지하고 기초화장하고 마사지를 하면은 확실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똑 열면은
여기다 앰플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집에도 놓고 왔는데 앰플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쓰면은 앰플이 이렇게 꾹꾹꾹꾹 나오면서 얼굴에 흡수를 도와주는. 네. 사실 손으로 두들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니까 괜찮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스 퍼스트 샷 액티브 에센스 포어 컨트롤. 이 제품이 제일 저한테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요즘 피부가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드라마 이제 세트장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먼지도 너무 많고 지워지니까 그 위에 또 덧바르고 그리고 막 여름에 땀 흘리는데 또 그 위에 덧바르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진짜 엉망진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썼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충족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진짜 무엇보다 이 회사에 반했다 그랬나? 너무 센스가 있다고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아무래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분리배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서 분리배출을 하라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근데 저 이게 이런 게 너무 약간 감동 포인트였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버리면 분리수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서 오? 완전 센스 있다 이런 생각을 딱 했었죠. 그리고 저 가방도 저의 애장품이거든요. 저거 이것도 제가 이거 내돈내산한 가방. 이것도 저의 애장품입니다. 네, 이것도 저의 애장품인데 명품 가방. 네, 근데 그게 명품 가방도 명품 가방인데 제가 제 생일날 제 돈 주고 저에게 주는 선물로 산 가방이에요. 이게 제가 2019년도에 저에게 주는 선물로 샀습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잘은 못 들고 있어요. 뭔가 비싸게 주고 샀었어가지고 그 당시. 그래서 제가 잘 메고 다니는. 요즘에 이거 메는 게 좀 좋더라고요. 네, 저의 이렇게 10가지 마이 10 페이보릿츠. 일단 10가지가 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평소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고 맘 같아서는 정말 집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출구 추려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리클레르 10월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리클레르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